근데 제가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어요. 이거를 절대 처음부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금수저라든지 좋은 직업이라든지 개인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입장 티켓이에요. 그 이후에 여성분하고 잘 될지 어떨지는 외모하고 이제 말빨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거 진짜 꼭 이거는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.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돈이 많은 남자는 여자가 줄 서 있을 것 같죠? 절대 아닙니다. 그거는 잘생겼을 때 해당되는 얘기예요. 요새는 정말 싫어해요, 여자분들이. 금수저를요? 아니요, 금수저가 싫은 게 아니라 조건이 좋은데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으니까 정말 저를 만났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한탄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, 저한테. 아, 그러니까 돈만 많고. 네, 맞아요. 말도 잘 못하고. 맞아요. 숙맥이고. 네, 이런 걸 싫어한다. 못생기고. 못생기고. 네, 진짜 여자 제가 만났던 그 거기서 만났던 여자분들 10명 중 8명은 다 그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전혀 안 못생겼어요.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. 네. 그래서 제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. 아.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기가 정말 많았었어요. 아, 뭐 금수저건 의사건 변호사건 그냥 얼굴이 마음에 안. 네, 거기서 끝이에요. 네, 끝이에요. 안 만나줘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. 처음부터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. 조건이 좋은 거는 입장 티켓일 뿐이에요. 내가 100억이 있든. 아, 1000억 있어도 안 돼요. 포르쉐를 타든. 아, 아무것도 안 돼요.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. 아니, 만나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른 이제 제가 또 분류를 해드릴게요. 그건 또 얘기가 길어져서. 그래서 결혼정보업체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회사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도 거기 온 이유가 있어요. 자기가 그런 걸 어필을 하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, 신부님. 자기가 돈도 많고 조건도 좋고 잘생겼는데 그런 데 가서 어필을 할까요? 아니죠. 안 하죠. 아니 평소에 잘 만날 수 있는데. 그렇죠. 근데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가 문제가 많아요. 되게 돈만 많아. 네, 맞아요. 직업만 좋다든지 돈만 많아요. 그런 여성, 그런 회원들밖에 없으니까 여성분들이 거기를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하고 다신 제가 입 안 한다, 주변에 추천 절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업계가 점점 죽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트렌드에 안 맞는 거예요. 요즘 여성분들은 남자를 만난다는 게 하나의 자기 행복과 복지를 위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만나야 돼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럴 거면 안 만나고 혼자 살겠어 이런 마인드예요. 여자분들도 요즘 뭐 사내 맞선 보셨어요? 거기 뭐 이제 안효섭 씨 같은 분들 이분들도 이제 90년대생이나 이런 분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온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게 다 신데렐라 쪽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걸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죠. 그게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걸 자기 삶과 분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.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막 누구는 뭐 별로 잘생기지 않았는데 누구랑 결혼했다. 그러니까 결혼했죠. 그러니까 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. 내 차례까지 안 오고 이미 그분들은 다 갔어요. 괜찮은 사람들은? 네, 외모 안 보고 그냥 뭐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소개팅 짤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안 왔어요. 이미 다 누군가 데려갔다는 거죠. 맞아요. 그게 아니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외모를 안 본다는 거는 돈. 이제 저희 업계, 저희 쪽에서는 돈만 많다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고 돈 잘이라고 해요. 네, 돈 잘. 돈 잘? 네. 무슨 뜻이냐면 돈을 잘 쓰냐. 돈이 많은 건 관심 없고 돈을 잘 쓰냐. 돈 없어도 돼요. 돈 잘 쓰냐 자기한테. 네. 그러니까 완전 속물적인 마인드. 남자 입장에서 결혼정보업체가 왜 잘 안 되냐면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기도 한데 사진하고는 너무 달라요. 여자들이요? 네, 진짜 90%는 다 달라요. 사진이 훨씬 이쁘게 나오고 진짜 실물을 보면 너무 실망할 때가 많아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동물원에 사자를 보러 갔는데 진돗개가 나온 거예요. 무슨 털 같은 거 이렇게 목에다 해놓고 제가 이것도 되게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. 진짜 그거 이상으로 여자분들이 사진 가지고 장난을 정말 많이 쳐요.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보시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하시면 업체만 좋아요. 그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매칭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결국에 언제가 현실에서 만나야 되는데 다 남자한테 까여요. 업체에서는 다 얘기를 그렇게 해요. 입에 발린 말로 실제로 만나보면 다른 매력이 어필돼서 저희는 최대한 이제 회원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
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잘 될 가능성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. 진짜. 정말 너무 다르고 남자분들도 외모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만약에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신다고 하면은 사진 가지고 장난 안 치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사진이 안 나와서 남자 만나는 횟수가 적더라도 그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. 안 그러면 정말 돈만 날리고 또 제가 이 업계에서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나가게 해요. 그게 결혼정보업체가 요즘 트렌드에 좀 안 맞고 왜 거기서 연애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.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싶다라고 딱 와요.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하고 제가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. 완전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근데 정말 엄청나게 압력을 줘요. 계속 만나라고.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 횟수 차감을 안 시켜준다고요. 상대 것만 쓴다고. 그래서 전 공짜로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 회원들을 뭐 알바라고 표현하기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약간 돌려막기 그런 거예요. 이용하는 거죠. 사실상 그 남자분은 그 여자분하고 애초에 잘 될 생각이 없어요. 근데 여자분은 수십만 원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잠깐 놀다 나오는 거예요. 끝이에요 그걸로. 그럼 여성분들이 바라는 거 뭐예요? 여성분들이 바라는 건 잘생긴 남자. 잘생긴 말 잘 통하고 잘생기고 자기한테 헌신하고 바람 피지 않고 뭐 그런 거 원하시죠 다. 말 잘 통하고 뭐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데 돈이 없으면 또 싫어하잖아요. 돈이 없는 분들은 보통 결혼정보업체를 가입을 잘 안 해요. 결혼정보업체는 일반 남성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요. 왜냐하면 직업 물어보죠. 소득 물어보죠. 집안 물어보죠. 뭐 물어보죠. 일반적으로 가진 게 별로 없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정보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냥 결혼정보업체 자체를 되게 기분 나빠해요 이미. 가입 자체를 잘 안 해요. 가입 자체를 안 해요. 기분 나쁘니까 더러워서 자기가 무슨 한우 등급 매기는 것 같다고 자기가 등급 매겨지는 것 같다고 기분 나빠서 애초에 안 들어와요. 그러니까 결혼정보업체 있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있는 분들이에요 다. 그리고 가입비가 수백만 원 하니까 그거 내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말도 잘 통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보는 게 정말 많아요. 정말 미치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시면서 약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돈 많고 뭐 그 학력도 좋은 애가 왜 저렇게까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저렇게 완전히 괴물이 됐지? 그러니까 100억이 있는데 100억 넘어요. 거기 있어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괴물이 되고 꾸미고 막 저는 어플도 막 그냥 패션 어플 막 되게 많이 깔고 옷도 진짜 많이 사고 뭐 엄청 관리를 해요.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고 다이어트약 먹고 계속 그 짓을 해요. 왜 그렇게 됐겠어요?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완전히 소개팅 괴물이 된 거죠. 잘 보이기 위해서. 왜냐하면 저도 아무나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중에 고르고 싶으니까. 고르고 싶은 입장이 되려면 그 정도 급이 돼야 돼요.